아, 안녕하세요. 캐피디자인의 강가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캐피디자인은 선라이즈, 태양이라고 저희가 이제 단어를 축약해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희 제품 자체가 뭐 젠더도 없고 사이즈도 없고 뭐다음에 유행을 타지 않는 이런 제품들을 하다 보니까 모두에게 다잘 어울리는 편안한 옷이라는 주제가 있는데, 모두에게 다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태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라이즈라는 키워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계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제가 어렸을 때부터 옷을 되게 좋아하고 특히 브랜드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뭐 용돈도 모으고 뭐 아르바이트도 해서 막 브랜드 옷을 사서 입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큰 행복감을 많이 느꼈었는데, 구매해가지고 입었을 때는 옷이 너무 각져 있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그 당시만 해도 남성용, 여성용 이런 게 되게 좀 구분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행이나 이런 아웃도어 활동들을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커버할 수 있는 브랜드들이 그 당시에는 뭐 등산복 뭐 이런 스타일로 너무 획일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입기에는 너무 와일드한 스타일의 디자인들이 많아서, 브랜드를 좋아했던 어떤 감성과 데일리랑 아웃도어를 합칠 수 있는 소프트한 무드의 브랜드를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거는 자연이고요. 일단 등산이라든지 하이킹, 동네 산책, 아니면 뭐 바다, 호수, 굉장히 여러 가지의 아웃도어에 관련된 액티비티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자연에서 있을 때 많은 아이디어를 받는 편인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여행 같은 부분도 이제 저한테는 도시보다는 호수라든지 바다라든지 아니면 산이라든지 이런 식의 자연으로 떠나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고, 이번 여름에 저희가 출장으로 미국을 갔었는데, 한 중간에 2주 정도 시간을 내가지고 요세미티를 갔다 왔어요. 대자연을 이렇게 경험하고 이렇게 로드트립을 하다 보니까 뭐 어떤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좋은 생각들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새 좀 빠져있는 거는 커피에 좀 빠져있어가지고 좀 인테리어 특이한 커피숍들 돌아다니면서 테이스팅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커피 이렇게 한 번씩 마셔보고 하는 게 취미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연에서 받는 거는 컬러적인 부분. 디자인적인 부분 자체는 빈티지에서 많은 영감을 받습니다. 70, 80년대 빈티지 제품에서 디자인적인 요소를 저희가 재해석하는 부분들을 고객님들께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빈티지 아니면 뭐 일본 빈티지 이런 식의 빈티지한 컬러들이나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영향을 받고 저희만의 감성으로 이제 많이 풀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를 만든 이유랑도 결합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갈증을 느꼈기 때문에 브랜드를 만들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 갈증 중에 하나가 젠더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저희는 그런 지속 가능한 어떤 키워드로 젠더리스, 그다음에 사이즈리스, 트렌드리스 이래서 사이즈나 성별이나 어떤 유행 관계없이 지속 가능한 제품들. 예를 들면은 어떤 분들한테는 너무 작은데요?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한테 너무 큰데요? 할수 있지만,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은 내가 입어도 되고, 너가 입어도 되고, 옷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도, 아, 나 이거 캐피 디자인 제품 입으면 오늘 좀 편하게, 좀 멋있게 좀 출근할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이제 퀄리티적으로도 괜찮아서, 그런 부분들이 지속이 된다면 저희가 원하는 어떤 슬로건을 쭉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즌 컬렉션의 슬로건은 인피니트 선샤인이에요. 인피니트, 무한한, 끝이 없는 선샤인.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디자인적인 영감이나 컬러나 제품을 모두에게 보여드린다라는 컨셉인 거고, 그 슬로건을 테마로 해가지고 제품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해온 어떤 빈티지한 색감들이나 디자인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좀더 슬로건적인 부분을 넣어서 이번 시즌을 출시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제품이 잘 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캐리오버 하는 제품들도 꽤 있어요.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캐리오버 하는 제품 중에 4K 윈드브레이커는 가을이나 환절기 때 되게 이제 편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이라서 저도 이제 블랙 컬러를 맨날 입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투턱 와이드 팬츠 같은 경우에는 웨빙으로 사이즈 조절하는 부분이 너무 편하고 저희가 가장 먼저 만든 제품이기도 해요. 그 부분은 이제 제 개인적으로 되게 애착이 가는 부분이고, 피그먼트 워싱 같은 경우에도 제가 워낙 이제 가먼트 워싱이나 이런 부분들을 빈티지로 좋아했어서 그런 부분도 이제 개인적으로 애착이 가는 부분인데, 신제품으로는 헤비 코튼 이지 팬츠를 이제 출시를 했어요. 컨버스 원단의 뒷면을 사용해서 이제 좀더 질감을 표현을 하고 디테일을 좀 살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많이 진행하는 볼캡도 컬러감을 좀 다양하게 추가를 해서 이제 한국인의 어떤 얼굴형에 잘 맞는 좀 깊이감 있는 볼캡을 출시했고요. 리사이클 나일론 소재로 해가지고 편하게 산책하실 때 매기 좋은 그런 가방도 출시를 했습니다. 이제 캐피 디자인이 작년 여름부터 이제 해외로 수출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컬렉션을 내기 전에 저희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번 시즌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외에 있는 파트너사들이랑 같이 디자인적인 부분을 협의를 한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프랑스에서 OFR이라는 그 카페에서 저희가 이제 팝업을 진행을 해봤는데 방문객분들이랑도 소통을 하면서 저희 신제품도 한 번씩 이렇게 테스트를 했었어가지고 그런 이벤트가 좀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23FW 겨울 시즌 제품은 10월 말에 런칭을 하고 제품 디자인 다 끝났어요. 근데 겨울 품목 중에 뭐 코듀로이 베스트라든지 아니면 패딩 자켓 아니면 패딩 셔츠 자켓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4년째 같은 시리즈로 이제 캐리오버를 진행할 만큼 인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는 그 디자인들을 다 업그레이드하고 소재도 다 바꾸고 충전재도 다 바꿔가지고 꾸준히 사랑을 받았던 제품을 좀 더 디벨롭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기대가 되고 비니 같은 경우에도 울 소재로 이제 다시 만들고 좀 이제 액세서리적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저희 제품을 좋아하는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예전부터. 그러다 보니까 저희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인터뷰를 시작을 했어요. 다양한 직업들, 다양한 나이대, 뭐 성별 상관없이 어떤 분들에게 우리 제품이 어떻게 다가가는지를 궁금해서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씩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하는 어떤 마케팅 플랜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는 장기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각적인 게 있고 청각적인 게 있고 후각적인 게 있고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의 그런 느낌이라는 거는 근데 사실 옷은 촉감과 시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감 중에서 저희는 후각에 대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아 맞아, 캐피디자인은 이런 향이 있었어. 그런 어페럴 스프레이나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의 계획은 있습니다. 컬렉션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저희가 의류 제품인데 그 외에 액세서리로는 뭐 모자라든지 아니면 작은 사이즈의 가방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없는 품목 중에 그리고 제가 욕심이 나는 그런 품목은 백팩을 한번 콜라보레이션으로 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고 그 다음에 스니커즈 신발을 콜라보로 해서 진행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진짜 진심을 담아서 만든 옷을 잘 입으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걸 많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끔씩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가는 곳에 저희 제품을 착용하신 분들을 제가 만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게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피 디자인의 제품들이 좀 더 많은 사랑을 받고 길 가다도 보게 되고 계절 바뀌었는데 뭐 사고 싶은데 하면 좀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되고 싶은 게 궁극적입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어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매장을 많이 내서 저희 직영 매장들을 중심으로 팝업 행사도 좀 해서 그런 니즈들을 좀 알고 싶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그때쯤 되면 월간 캐피가 많이 늘어났을 거 아니에요. 라이프스타일적인 어떤 매거진적으로 해서 전시회도 하고 사진전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진심으로 만드는 제품들이고 소중하게 다루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고 구매하시고 뭐 10년, 20년 지나도 퀄리티나 이런 부분들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들을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만들 테니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